안녕하세요, 레순이에요. 레순이에요. 여러분 열루. 예, 안녕하세요, 레알리다입니다. 예, 오늘 말이죠, 제가 좀 시청하시기 전에 주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눈갱 어느 분에서는 어느 분에 한해서는 눈갱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시청해 주세요. 예, 오늘 소개할 피해신은요. 아, 이걸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아. 아, 어차피 제목에 다 말해져 있구나. 예. 그래. 멤버들을 TS 시켰습니다. TS가 뭐냐? 성반전입니다.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그니까, 여자로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여자로 만들었어요. 아, 내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나중에 상황극 할 때 여성 배역이 나오면 EPAC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만든 것입니다. 예. 네, 어쨌든. 어떻게 TS 됐는지 한번 볼까요? 렛츠고. 일단 나이 역순으로 일단 저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순이에요. 레순이에요. 예, 네, 머리 찰랑거리죠? 이거 PAC 업데이트 돼가지고요, 이렇게 망토 같은 것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토 같은 것들로 이런 막 머리카락 같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달라진 거라고는 일단 좀 흉부가 생겼다는 거랑 좀 뒷머리 뾰족한 게 없어지고, 좀 옆머리가 길어진 거랑 이 뒷머리 길어진 거, 그리고 또 멤버들 공통으로 눈에 속눈썹이 생겼어요. 자, 다음. 자, 다음. 쪽벌이 형. 저순이. 조순이, 얘 일단, 예. 조순이. 조순이, 아닌데요. 조순이. 달라진 점이라고는 또 이제 치마에다가 뭐 옆머리 길어지고 뒷머리 길어지고. 이거 빼면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조순이. 다음. 타순이. 타로 형. 예. 좀 동네에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겼죠? 예, 그런 컨셉으로 제작했습니다. 일단 또 달라진 점은 일단 속눈썹이랑 바지가 반바지. 네, 또 모자를 좀 역모자로 썼고. 예, 그래요. 단발머리, 칼단발로 바뀐 거. 자, 다음. 그 다음이 누구더라? 아, 맞다, 두디어. 두순이. 두순이. 예, 두디 형은 뭐 그냥 달라진 거 없어요. 두디 형은 그냥 원래 PAC가 귀엽기 때문에 그냥 리본이랑 좀 트윈테일이 좀 후드 밖으로 삐져나온 것만 추가했고요. 예, 별거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다음. 어딨어? 자, 다음. 왈순이. 오 마이 갓. 왈순이. 네, 왈도 형 PAC가 후드로 휘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벗기고 그냥 아예 싹 다 그런 게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좀 초딩 같죠? 사과 컷. 초딩 같은 느낌 물씬 납니다. 후드 민소매는 참 이상한 것 같다. 그래. 네, 다음. 그 다음 누구시지? 다음 누구시지? 독일이 형이었나? 다음 도순이. 예, 독일이 형은 뭐 그냥 뭐 머리 장발에다가 이런 것 주고 추가하고 바스트만 추가한 거 밖에 없어요. 속눈썹도 추가하고. 도순이. 아, 진짜 보면 볼수록 내가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정말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만들었나. 분명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왜 만들었나 싶네요.
자, 다음. 벨순이. 벨순이가 제일 청순해요. 벨드연고가 제일 청순해요. 봐요, 이렇게 막 옆머리에 막 이렇게 막 닦고 막뭐뭐뭐 안테나 막 달고 막 머리 위에 안테나 달고 막. 유일한 거는 이 벨드엄마 원피스예요. 벨드엄마 원피스야. 다음 모순이. 무장형은 일단 좀 기본적으로 다 벗고 있다 보니까, 예, 일단 좀 탱크탑 좀 탱크탑이래. 탱크탑 좀 입혀드리고, 바지가 좀넌 마음에 안 들어서 스페츠를 바꿔버리고, 이제 일단 머리를 좀 사이드 포니테일로 바꿨습니다. 모순이. 자, 다음 군대 가 있는 형들한테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욱순이. 마틸다 닮은 느낌도 나긴 하네요. 예, 또 동네에서 흔히 보이는 스타일 같네. 아, 또 일단 또 달라진 점은요, 일단 좀, 예, 흉부랑 속눈썹은 공통점이고, 나 바지를 반바지로 변경하고, 예, 칼단발에다가, 예, 구레나룰을 좀 늘렸습니다. 욱순이 까칠할 것 같죠?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다음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고래형. 유호, 고순 누나 짱이에요. 유호. 예, 일단 고래형이 활발하다는 느낌으로, 예, 그좀 운동하는 조깅하는 여자 타입으로 이렇게 막 포니테일에다가 뭐 머리 얼룸으로 묶고 머리띠도 하고 바지도 핫팬츠로 바꾸고 이제 또 핫팬츠를 바꾸고 손목에 아대 좀 끼고, 예, 아마 고려하게 많이 제일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 머리 찰랑찰랑. 예, 이로써 모든 PAC 소개가 끝났습니다. 예, 정말, 예, 궁극적인,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PAC 제작 목적은 상황극의 여성 배역이 나오면 이 PAC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다른 그런 거 사심 없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봅시다. 여러분, 얄루. 안녕. 왜 여기 봐? 왜 여기 봐? 얄루. 구독 눌러.